2018년식 따끈한 신차, 신차 느낌이 물씬한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륜 구동이 탑재된 현대에서는 H트랙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4륜 구동 승용차. 요즘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고 좀 있으면 눈도 온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눈이 이렇게 오지 않는 지역이지만 강원도 또는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께는 어찌 보면 현재와 같은 4륜구동 차량이 보험 든다 생각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후륜보다는 아무래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륜구동이 달려있다고 해서 꼭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후륜구동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맹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행거리 24,000km 이제 주행 중인 차량입니다. 아주 짧은 이런 마일리지까지도 매력적인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는 반자율 주행을 켜고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계기판에 이제 신호가 오거든요. 핸들을 잡으라는. 그때 이제 핸들을 가볍게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한 이런 반자율 주행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지금 저도 상당히 편합니다. 자, 우측으로 살짝 꺾인 커브도 알아서 핸들을 지금 틀어주고 있죠. 자, 뒤에 차가 오니까 속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규정 속도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높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부분 스마트키,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 열선 및 통풍 시트, 자,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장치와 후측방 경고장치 역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하이패스도 저기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폰을 이렇게 넣기만 하면 바로 소리와 함께 LED 표시등으로 현재 충전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선에 이렇게 꽂아서 하시는 게 충전은 더 빠르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제네시스 G80.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이보다 더 비싸고 좋은 차를 굳이 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량 자체 공간적인 면, 옵션,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 이 주행 안정감까지 좋은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차량 보증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부 촬영 등은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2년이 되었고 2만 킬로 단차가 굳이 하부 촬영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차량의 각종 옵션과 외관, 실내 등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재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